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10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 내역이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적 지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지출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지출이 발생할 경우 회계 처리 시 자산 처리합니다. 수익적 지출은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를 하는 지출을 말하고요. 따라서 이 지출이 발생할 경우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박스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서 그 금액을 합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되겠습니다. 건물, 냉난방 설비 설치를 위한 지출. 건물, 냉난방 설비 장치를 설치했다면 그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지출이 됩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건물에 중앙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다라고 그랬을 때, 건물 전체에 냉난방 설비가 들어간 것이므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회사 전체 복사기의 토너 교체를 위한 지출. 토너를 교체하는 것은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에 해당이 되므로 이러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건물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200만 원을 수선비로 처리. 건물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토너 교체하고 똑같이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에 해당이 되므로 이 지출도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5년째 운행 중인 화물차의 엔진과 주요 부품을 교체. 교체 후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연수가 4년 연장됨. 내용 연수 연장은 결국 자산의 가치가 상승된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네 번째 게 되겠습니다. 이두 개를 합산하면 정답 2,400만 원이 됩니다. 3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밑줄 친 가와 나를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통합 표시될 항목으로 오른 것은? 서울상사는 거래처에서 외상대금 500만 원을 회수하여 200만 원은 6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게 가번입니다. 나는 잔액은 당좌예금에 입금하다. 가의 계정 과목은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이므로 그 계정 과목이 정기예금이고, 이를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좌예금에 입금하다는 당좌예금이죠. 그 보기는 이제 통합명칭인데, 이 단기 금융상품은 통합명칭에서 단기 투자 자산에 속합니다.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을 통합해서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예금, 예금의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통합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와 나의 통합 표시될 항목으로 오른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가번 단기 투자 자산, 나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한컴퓨터의 아래 거래를 붕괴 시 가, 나와 관련된 대변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컴퓨터 10대 구입, 대금은 올말 지급,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번 판매용 컴퓨터 9대, 판매용 컴퓨터 이름은 상품입니다. 자, 이걸 올말에 지급하기로 하면 상품을 사고 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대변했어야 될 계정과목 이름은 외상매입금이 됩니다. 4번 직원 업무용 컴퓨터 1대라고 그랬습니다. 직원 업무용 컴퓨터는 업무상 쓸 컴퓨터이므로 비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오고 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이럴 때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됩니다. 따라서 가번에는 외상매입금, 나번에는 미지급금 되어 있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8월 중 갑 상품에 대한 내용이다. 올말 재고액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선입선출법은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먼저 사온 것을 먼저 판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온 것을 먼저 파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초에 재고가 10개, 1000원짜리가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당월에 5일에 20개, 10일에 30개를 매입했고요. 당월 20일에 40개를 매출했습니다. 그러면 40개 매출 후 올 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얼마냐? 라고 물어본 것이므로 40개를 순서대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 초 재고 10개가 팔려나갑니다. 그 다음에 5일자에 20개가 팔려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30개 빠져나갔죠? 그러면 10일자에 10개가 더 빠져나가야 되죠. 그래서 10개를 더 빼야 되고요. 그러면 총 40개가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 이제 20개가 남아있고 그 단가는 1200원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1200원 곱하기 20개 하면 되므로 1200원 곱하기 20개 하면 되므로 이걸 곱하기 하시면 정답은 남아있는 금액 2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들과 관련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 붕괴상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 50만원과 매입운임 3만원을 현금 지급하다. 상품 매입 시에 발생되는 운임은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상품만 나오게 됩니다. 4번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만원이 현재 미지급 상태이다. 차입에 따른 이자는 이자 비용입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비용이 나옵니다. 4번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현금 5만원을 지급하다.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은 접대비입니다. 따라서 차변의 접대비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4번 상품 운반용 트럭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트럭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취득세는 트럭에 포함해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트럭의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입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 그러면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번 상품하고 라번 차량 운반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가라 4번입니다.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산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시산표는 결산의 예비 절차에서 작성되는 것으로서 차변과 대변에 차익이 발생하거나 차변과 대변 둘 중에 하나를 누락했을 때 그 차익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 차익이 있는 것은 오류를 말하는 건데 그 차익의 오류를 찾아내는 표입니다. 보기 1번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일치한다면 계정기록에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번 정답이 됩니다. 시산표는 단순하게 차변과 대변 차액만 찾아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되면 그 차액이 오류로 보고 찾아내주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차액이 발생되지 않으면 오류가 없다라고 표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잘못 쓰거나 즉 같은 종류의 계정 과목을 즉 같은 종류로 하면 계정 과목 중에서 비용이 있는데 복리후생비로 써야 될 걸 접대비로 쓰거나 또는 차변의 계정 과목과 대변의 계정 과목의 순서를 바꿔 쓰거나 자 이러한 오류도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변과 대변의 차익이 없으므로 시산표에서는 오류가 없다라고 표시합니다. 따라서 시산표는 단순 차변과 대변의 차익이 있는 오류만 찾아내는 것이고 모든 오류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1번처럼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2번 작성 시기에 따라서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로 구분된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결산의 예비 절차 단계에서 분계장이나 전표에 기록한 것을 장부에 옮겨 적었는지 장부에 정확하게 옮겨 적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작성하는 시산표가 수정 전 시산표입니다. 그리고 결산 시 수정 분계를 한 후에 그 수정 분계한 내용을 장부에다 옮겨줬고 다시 작성한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기 3번 대차 평균의 원리에 근거하여 분계장에서 온장으로 전기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그렇습니다. 시산표의 목적이 바로 이건데요. 분계장에서 온장으로 옮겨 적다가 혹시 금액을 잘못 썼는지 즉 대변과 차변의 금액은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게 대차평균의 원리인데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입니다. 4번 시산표의 종류에는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가 있다. 맞습니다. 시산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닌 것은 손익계산서 항목은 수익과 비용이 손익계산서 항목입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이 아닌 계정을 찾으면 되는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개발비는 무형 자산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산이므로 얘는 재무상태표 항목에 속합니다. 8번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말 현재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차량 운반구를 취득했습니다. 내용연수 5년이고요. 잔존가치는 0입니다. 취득금액은 1,000만원. 자 그 다음에 취득세 20, 보험료 60만원,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그 다음에 7월 1일 차량 운반구 수선비 수익적 지출분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중에서 정액법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한다고 그랬으므로 그 정액법의 감가상각비를 지금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정액법의 감가상각비 공식을 보겠습니다.
취득 원가, 그 공식이 빼기 잔존 가치.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많이 나오죠? 예. 나누기 내용 연수. 특히 전산액 2급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정액법하고 정률법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공식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정답이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1년간 사용했을 때 연간 감가상각비입니다. 이 공식은 1월 1일자로 취득했으니까 1년간 사용한 거죠. 자, 1000만원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20만원 나왔죠.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의 계정과목이 차량 운반구가 되죠. 그래서 취득원가에다 가산해야 되므로 취득원가 1000만원에 20만원은 가산돼야 됩니다. 자동차에 보험을 든 거는 취득하고 나서 보험을 드는 것이므로 이 보험은 보험료로 비용 처리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차량에 수선을 했는데 수익적 지출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수익적 지출분은 비용 처리할 뿐 이런 뜻이므로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 아니므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자본적 지출분이다 그러면 취득원가에다 가산을 합니다. 결국 취득원가는 1,020만원이 됩니다. 빼기 잔존가치형, 그 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 5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204만원.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개정 잔액의 표시가 잘못된 것은? 자, 잔액의 표시에 대해서 이전 회차에서, 즉 앞에 기출문제 회차에서 풀었던 그런 문제인데요. 자산과 비용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 그래서 차변에 표시되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의 잔액은 대변에 표시된다. 자, 이걸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답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받으러움,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표시돼야 되죠. 현금, 자산입니다. 차변에 표시돼야 됩니다. 자본금은 자본입니다. 대변에 표시돼야 되죠. 미수수익, 미수수익, 자산입니다. 따라서 잔액이 차변에 표시돼야 되는데 대변에 표시됐죠. 네, 정답 4번입니다. 자, 미수수익은 수익의 발생에 쓰는 계정과목으로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 자,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 1번입니다. 임대보증금. 자, 임대보증금 외에도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사채, 장기차입금,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충당부채. 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의 비용 및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과목끼리 올바르게 연결한 것. 보기를 4개를 잘 보세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에 속하죠.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에 속하고요. 그럼 나머지 볼까요? 첫 번째,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수익 비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따라서 수익 비용이 아니고, 3번에 미지급 비용도 부채입니다. 따라서 수익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물어봤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 외우면 되겠죠. 뭔지.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은 유형자산. 단 두 개를 빼요. 유형자산에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재해. 그 유형 자산하고 그 다음에 무형 자산, 무형 자산 전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인데, 단 유형 자산에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자산이 노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는 땅이니까 그러고, 건설 중인 자산은 현재 건설 중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3번을 고르면 되는 거죠. 13번 보겠습니다. 홍도상사는 기말 결산 시 미지급된 상여를 계산하지 않았다. 이 경우 미치는 영향은? 자, 이러한 타입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회계처리를 한다면 차변에 상여금은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겠죠? 이거 부채입니다. 부채.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걸 계산하게 된다면 비용의 발생, 부채의 증가인데, 이걸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비용이 과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도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부채도 과소 계산이 되죠. 그리고 비용이 과소 계산되면 당기순이익은 과대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이 과대되면 자본도 과대가 되는 거죠. 자, 문제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미치는 영향은, 그랬으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이 되겠죠? 맞게 설명하고 있는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부채가 과소평가된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시현상의 총 비용은 얼마인가? 저 화면을 위로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니까 기초자본, 기말자본, 추가출자금, 총수익, 그리고 총비용을 구하라고 그랬으므로 다음의 내용이 생각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의 내용은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 빼기 총비용 하면은, 아, 추가출자금 하나 더 있군요. 그러면 추가출자금도 더하죠. 추가출자금 더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말자본이 됩니다. 문제 푸실 때 지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말자본을 구하는 거죠. 기초자본에 수익 집어넣고 추가출자금 집어넣고 기말자본을 집어넣으면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비용은 300만원이 되게 됩니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기말에 대손상각비로 계산할 금액은 얼마인가? 기말에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할 금액은 얼마냐라고 그랬습니다. 기초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20만원이다. 정기에 대손충당금 설정해서 넘어온 게 2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3월 3일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채권 8만원이 회수불응되었다. 자, 이러한 회수불응에 대비해서 정기말에 설정한 게 대손충당금 잔액이므로 회수불응이 발생되면 대손충당금 잔액을 먼저 가져다 써야 되죠. 매출채권은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20만원에서 8만원을 갖다 쓰게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이제 12만원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요. 기말에 매출채권에 대해서 회사가 만들고자 하는 대손충당금은 15만원이다. 대손충당금 15만원 이렇게 설정을 하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보충법을 적용한다. 기말에 회사가 대손 예측해서 만들고자 하는 금액은 15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충법을 쓰니까 남아있는 잔액을 확인하거든요.
12만원 남아있죠. 그래서 15만원에서 12만원을 빼서 3만원만 보충을 해요. 그래서 3만원을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죠. 12만원이 있으니까 3만원만 집어넣으면 결산 시에 회사가 원하고자 하는 대손충당금 15만원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